안녕하세요, 전 그레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질을 알려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bird 새를 알려드릴게요. 그는 새예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이게 헷갈려가지고. Rattle를 알려드릴게요. Rattle. 알파벳으로 단어만 되게요. 알파벳으로 단어만 되게요. Several 뜻은 easy. Easy. 쉬운. 하고 the knock. 따닥 several sir several 따닥은 fight 싸우다 싸우다고 젤락은 drops 드롭스를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말로 말하기가 어렵네요. 잘 몰라있어서 우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젤락 드롭스 그 다음에 로드를 알려드릴게요. 로드는 너 배웠나요? 너 배웠구나. The girl. Road. 로드고요. 로드는 찾길.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잠깐만 죄송해요. Rel 하고 더긴 s
이거는 뭐죠? 차, 점, look, look, child, look. 하고 girl, girl, the girl. 네, 이것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이걸 알려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새로운 알파벳을 배울 거예요. 새로운 알파벳을 배울 거예요. 네.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번 했었죠? 이거를 다 하면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만들 거예요. 표지는 제가 나중에 만들 거예요. 표지는 맨 마지막 날 만들도록 하겠어요. 표지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하면 예쁠 거예요. 그쵸? 처음 시작한 날 시술을 많이 했죠? 화이트너를 지운 적도. 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알파벳 배운 걸로 알파벳으로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땠어요? 그러면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엔 더 새로운 알파벳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안녕! 다음부터는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안녕!